TV. 어머, 우왕, 우왕. 지금 나도 이거 볼게요. 와, 오늘 날씨 엄청 좋았네. 나 야, 블리자드잖아. 와, 나 와. 저거 누가 찍고 있는 걸까요? 왜 저러는 걸까요? 우박 빗돌님이 찍어서 주셨다고 합니다. 저거 와. 맞으면 아픈 소금 맞는 느낌일까요? 붉은 그런가? 소금? 또 오전에 켜갈 때는 완전 날씨 좋았는데. 그러니까요. 네. 쨍쨍했는데. 네, 갑자기 눈보라크. 아, 다행이다. 우산 있다. 아, 오늘 밖에 나가야 되는데. 편안. 편안. 날씨가 사드래. 자, 2부 썸머캠 게임 이야기. 시작하자. 네. 게임 뉴스. 플레이스테이션 4 프로 부족하잖아요, 항상. 네. 장기화되고 네. 있다고 합니다. 그 플스포 신고한테 받은 거 플스포 프로라고 했어? 아니요, 그냥 플스포요. 아, 그냥 플스포. 아, 그건 또 네. 아깝네. 프로였어야 되는데. 플스포 프로는 친구가 사가지고 지가 쓰고 있어요. 네. 네. 플스포 프로. 그냥 플스랑 프로랑 뭐가 얼마나 다른데요? 그래픽 프레임. 응. 그게 프로 옵션 얘기하는 거 아니었나? 네, 성능이 네. 성능도 좀 차이가 네. 있다고 하더라고요. 조금 차이가 있다. 그리고 4K 지원. 네. 4K. 네. 모니터나 TV가 송출할 수 있으면 송출을 해주는. 어허. 그리고 베인이는 시간 돼서 갔습니다. 베인이가 이거 주고 가서 잘 먹을게. 훈훈하다. 근데. 플스포 프로 아니어도 네. 그냥 일단 플스로 충분히 다 됩니다. 네. 네. 다 할만해요. 그래픽 좋은 건 또 몬스터 헌터가 프로랑 좀 차이가 있고. 아, 그쵸. 그게 네. 타협을 안 하면은 프레임 떨어져가지고 사냥이 힘들다고 들었거든요. 프레임 드랍이 좀 있어요. 원래 그 불 많이 나오는 게임 있잖아. 그럼 프레임 드랍이 좀 심한 경우가 많죠. 그리고 VR도 약간 차이가 있다는 소문들이 있어요. VR도 프로로 하면 훨씬 괜찮다. 뭐 이런. VR은 프로 꼭 프로가 있어야 돼요. VR을 하려면. 아, 꼭 있어야 되는 수준이에요? 예, 네, 그게 프로를 안 하면은 네. 좀 이질감이 많이 느껴지게 됩니다. 네, 폴리곤 막 이런 게 막 잘 보이고. 그렇구나. 우리는 곧게 만들어옵니까? 그 똘삼 님인가? 그 요거 막 아, 비트 세이버? 요 게임 하던데. 요 게임. 그거 하면 살 빠지겠다. VR이 사야죠, VR을. VR을 사야죠. 예. 네. 그리고 비트 세이버 같은 게임 하려면은 전체를 다 네. 초록색 방을 만들어야 돼서 그렇죠. 전체가 다 초록색 방이 돼야 돼요. 네. 아. 그리고 어쨌든 뭐 플레이스테이션 프로가 부족하다니까 좀 이제 이게 한 달에 한 번 정도 꼴로 두 달에 한 번 정도인가 한 달에 한 번 꼴로 이게 플스포 물량이 들어온다고 막 글이 올라오거든요. 네. 그때 기회 놓치지 마시고 꼭 예, 미리 좀 예약을 하시든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피파 18 월드컵 모드가 나온다고 하네요. 그러고 보니 진짜 월드컵도 얼마 안 남았네요. 아, 맞아요. 한 두 달인가 한 달 정도가 벌써 다른 일들이 하도 많아가지고 전혀 신경을 못 쓰는. 이거 옛날 아스날 나이키 광고 같네요. 놀랍게도 무료 DLC라고 합니다. 와, 아, 그래요? 역대 제일 관심이 안 가는 월드컵이긴 한 게 한국 축구가 역대급 망이라 그렇지 않나. 지금 월드컵보다 지금 그냥 사는 게 더 재밌잖아요. 아, 그치. 네. 그냥 뉴스가 훨씬 재밌어서. 그리고 이런 축구 게임에도 소속으로 플레이하는 사람들이 없잖아요. 딱 팀이라서. 그렇죠. 한국보다 오히려 중국 팀이 더 많습니다. 본인의 실력을 과시하기 위해 내가 중국으로 해도 이긴다. 네. 네, 그렇죠.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섀도우 오브 더 툼레이더. 아,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던 소식. 그리고 트레일러 영상이 공개가 됐습니다. 스퀘어 에닉스. 함께 보죠. 시간 좀 3분 좀 넘게 있는데. 이번에도 뭐 더빙 돼 있나요? 이거? 더빙 안 돼 있습니다. 아, 더빙 안 돼 있나요? 실제 게임 플레이 아닌 소금 안 돼. 여기로 가야겠다. 이게 툼레이더가 결국은 이제 유적 뭐 이런 걸로 좀 가줘야 커뮤니티 반응이 약간 좀
예전에는 툼레이더가 그 유적지를 가면 사람도 별로 없고 그런 유적지를 탐사하는 그런 매력이 있었는데 네. 이제는 가는 곳마다 사람이 너무 득실거린다고 네, 좀 그래서 사람 없는 곳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렇지 실망스럽다고 하더라고요. 약간 파크라이처럼 돼가지고 네. 약간 분위기가 엘리언 대 프레데터 같은데요. 영상을 보신 분들이 이 정도면 도굴은 취미고 학살이 메인이라고. 아. 네. 플레이드 영화는 조용히 끝났어요? 네, 도저히. 저는 보고 싶었는데 안 본 게 승리가 됩니다. 명대사가 있죠. 저 여자가 우리 다 죽일 거야. 거야. What will I become? 해볼 것 같습니다. 아 무조건 해야죠. 네. 되게 고영화처럼 같다. 뭐 유적 탐사 뭐 이런 걸 다 떠나서 네. 게임 자체가 재밌기 때문에 네. 나오면 뭐 믿고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그, 옆구리 다쳤네. 툼레이더 그 리부트 그래서 저는 이게 파크라이랑 너무 비슷해서 사실은 네. 이제 뭐 레벨업하고 뭐 이런 과정들이 그쵸, 많이 네, 비슷하죠. 파크라이랑 좀 많이 비슷한 거거든요. 하지만 파크라이가 5로 망했기 때문에 저거라도 하는 게 5 망했 무쇠. 정말 중요한 차이점이 있죠. 정말 중요한 차이점. 주인공이 파크라이, 남캐. 툼레이더 네. 역캐. 아, 아 네. 얘기하려 그랬는데. 아. 너프인데 차원이 다르죠. 그리고 시점도 1인칭과 3인칭 차이가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블 스파이더맨 한국어 버전이 9월 7일 날 플레이스테이션으로 발매가 됩니다. 이것도 혹시 영상 있나요? 게임으로 나오는 히어로물은 네. 다 망한다라는 속설이 있긴 한데. 아 근데 이거는 근데 이게 되게 평가가 괜찮았어요. 네. 네. 이전에 나왔던 것도 제가 해보진 않았는데 나쁘지 않았다는 평가들이 있고 이번 것도 물론 뭐 다 영상은 그렇지만 플레이 PV를 봐도 되게 재밌어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캄 시리즈를 제외하고는 히어로물들이 그렇게 흥행한 게임이 별로 없어요. 네. 아 배트맨을 제외하면 네, 아캄 시리즈가 거의 유일한 그 히트작이고 나머지들은 근데 배트맨도 조커 죽고 나서 재미가 막 그 마지막 편이 아캄 시리즈가 조커가 안 나오니까는 몰입도가 훅 떨어졌어요. 네. 아캄 나이트 말씀하신 거예요? 맨 마지막 편. 네, 네. 마지막 아캄 나이트 맞을 거예요 아마. 예. 네. 조커 근데 근데 결국 죽었는데 조커가 많이 나오긴 많이 했거든요. 근데 어쨌든 몰입도가 많이 떨어져요. 죽어있는 사람이다. 조커가 죽은 마지막 편은 확실히 빌런이 조커가 아닌 게 몰입감을 좀 떨어뜨리긴 하더라고요. 저 그 느낌... 부분이 되게 좋았는데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연출을 되게 잘해줘가지고 저도 해보진 않았는데 뭐 친구 얘기를 들어보면은 자동차 씬이 너무 많아서 그건 좀 불편했는데 조커가 나오는 그 씬과 연출은 되게 좋았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동차가 너무 비중이 많았고 네. 그리고 그 뭐야 그 허수아비 무슨 그 개가 스케어크로우 이제, 스케어크로우가 네. 최종 보스로 나오거든요. 네. 그게 약해. 조커가 아니야. 걔가 마지막 보스라는 게 몰입감을 확 떨어뜨려요. 아, 뭐 그 부분은 뭐 에, 그럴 수 있죠. 몰입감이 확실히 떨어졌어요, 저는. 사실상 뭐 아캄 나이트도 메인 빌런이 조커긴 합니다. 네. 조커가 조커여야 돼요. 네. 조커여야 한다. 네, 조커여야 네. 돼요. 무조건. 조커는 죽이면 안 돼. 주적은 조커다. 네. 그렇습니다. 스케어크로우는 약해요. 얘는. 네.
계속 같이 어떻게 죽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아캄 시티를 해보시면 됩니다. 네. 그 DC 그 저스티스 리그 카툰의 만화책으로는 조커가 스케어크로우의 스케어크로우를 죽여요. 오. 그리고 그 얘가 막 환각을 일으키는 약 같은 거를 예 공포가스 아, 공포가스 예. 그걸로 슈퍼맨을 먹인 다음에 슈퍼맨이 자기 여자친구를 빌런으로 착각하고 우주로 내고 날아가. 오. 그리고 슈퍼맨이 자기 여자친구를 죽여요. 오. 그리고 배트맨이 조커를 딱 잡고 있는데 조커가 하는 말이 너 빼고는 다 병신들이야. 배트맨은 다 족밥이야. 어떻게 할 거야? 아. 자기를 죽이라고 배트맨한테. 와. 와. 소름이. 그렇게 재밌는 만화를 영화로 그 똥으로 만들어 버리네. 저스티스 리그. 되게 그 전기가 멋있다, 조커가. 저기다기. 그림을? 그래서 조커는 배트맨 빼놓고는 다 이기는 거야. 배트맨만 못 이겨 조커네 또. 그리고 이제 그렇게 다 네 주변에 있는 그 저스티스 그 친구 히어로들을 내가 다 조져놨으니 이제 나는 너의 멘탈을 박살내고 내가 이긴 거다. 그래서 배트맨한테 나를 죽이는데 배트맨도 안 죽이잖아. 그렇죠, 불살이죠. 배트맨. 그러니까 끝까지 승자가 조커가 되는. 그게 좋다. 소름이 촥. 아. 보통 맞아. 보면은 막 뭐 만화에 따라 뭐 설정 다르고 막 그런데. 에. 그러니까 어쨌든 그렇게 어쨌든 뭔가 에, 그게 있다는 거 아니에요? 재밌는 내용이 있는데 저스티스 리그 이상하게 만들었다. 아 무슨 진짜 슈퍼맨 못 살려가지고 병신들이 그래. 어 이거 슈퍼맨 살려야 되는 거 아니? 뭐야? 아 진짜 개똥만화. 예 어쨌든 마블 스파이더맨 한국어 버전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더와 젤다의 영향을 받은 인디게임 하나가 이스터워드라는 게임이 나와서 소개 좀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보시죠. 갓 도트 게임. 마더? 아 네. 마더? 마더라는 게임이 있어요? 마더. 어 귀여워. 네. 저도 모르겠네요. 무슨 게임인지는. 스타드 밸리 아니야? 약간 분위기는 제가 해본 게임 중에 투더문 느낌이 갑자기 확 나네요. 아 도트 와 감성 좋다. 오, 사람 갈아 넣었죠? 이쁘다. 제 피카츄야? 와 괜찮은데? 포켓몬 같다. 아 정감 가는 오 음악 Good day, sir. 오 게임 싱글 플레이고 네 주인공이 존이랑 샘 두 명이라고 합니다. 남자 여자 저희 둘이 같이 다니죠. 그리고 퍼즐과 뭐 여러 가지 던전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해요. 이거 형 나랑 해야겠는데 유드킴 때? 싱글 플레이. 아 싱글이에요? 에이. 개발은 세 명이서 시작했는데 지금 열 명에서 개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와, 저걸 세 명이서 못하지. 저 정도면 세 명이서 못하지. 아까 뭐 스타듀 밸리 느낌 난다고 했는데 네. 예, 그 처클 피셔가 스타듀 밸리 퍼블리셔예요. 아~ 똑같은 퍼블리셔가 아마 도트의 가능성을 보시고 계속 도트 게임 쪽으로 퍼블리싱 해주시는 분들이 아닌가 싶은데 거기서 퍼블리싱 해줍니다 똑같이. 네. 네. 예, 언제 나올지 몰라요. 아마 개발이 좀 오래 걸린다고 합니다. 10명이서 개발하는 거기 때문에. 자 그리고 몬스터 크라운이라는 게임도 개발을 하고 있어서 소개를 해드립니다. 요건 이제 익히 알고 있는 약간 포켓몬스터 같은 느낌. 야, 도트 게임은 뭐, 꼭 노래가 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아, 약간 8비트 느낌이라고 하죠. 네. 200마리가 넘는 몬스터들을 수집하고. 야 진짜 90년대 느낌이다. 오, 저거 완전. 근데 이거는 합체 번식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번식. 아, 어? 조그레스 진화란다. 조미. 네. 메타몽을 잡아서. 그렇지. 원래 진화도 합체 진화하면 1.5배 네, 세. 보통 뭐 페르소나 약간 그쪽에 있는 시스템인데 그 합체 진화 이런 거는. 그래서 이곳저곳 탐험할 수 있는 야생의 세계가 있고 그리고 딥 다크한 스토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엔딩과 엔딩 이후의 게임을 과감하게 바꾸는 중요한 선택들이 있다. 중요한 건 온라인 전투와 거래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뭐 그 소환물들 거래를 하겠죠 서로. 그리고 2019년 2월 출시 예정이라고 하네요. 스팀 상점에 있어요 실제로. 소름. 들어보시면은 몬스터 크라운입니다. 그리고 포트나이트가 요새 대세 게임이죠. 네. 포트나이트가 시즌 4가 나왔는데 티저 트레일러가 나왔습니다. 함께 보시죠.
야. 아. 쟤 마이야? 왜 이렇게 구멍이 많이 뚫렸어? The world will never be the same. Season 4. Begin. 해성이 떨어지죠? Now. 아니 저건 이건 now 아니고. 해성 떨어지, 해성 떨어지니까 물약 뺏어 먹고. 쫙. 자기 살자고. 에일리언? 근데 이 영상이 굉장히 중요한 게 저 해성이 떨어졌잖아요 중간에. 예. 저게 그 실제로 몇 달 전부터 게임을 하다 보면은 게임을 예. 하다가 하늘을 쳐다보잖아요. 예. 해성이 어느 날부터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게임 내에서. 오~ 그래서 사람들이 맨 처음에 해성이 등장했을 때 뭔가 했어요 굉장히. 배그였으면 버그인가 이랬을 텐데. 그리고 이게 버그인가? 새로운 뭐야 이랬을 텐데. 새로운 해성핵인가? 해성핵인가? 어, 해성핵인가? 해성을 떨어뜨려 사람 죽이는. 어, 저 자동차 아니야 이러면서. 마법사네. 실제로 해성이 나왔는데 날이 갈수록 해성이 점점 가까워져요. 게임 내에서 점점 가까워지는 게 보여요. 이게 떨어지는 게. 근데 실제로 그 무토라이트 맵에 보면은 맵 중간에 타워가 큰 타워가 하나 있거든요. 타워가 굉장히 커서 어그로가 굉장히 많이 끌리는 장소인데 사람들이 굉장히 불평이 많았어요 그 타워에 대해서. 저기 너무 크고 어그로가 많이 끌린다 굉장히 불편하다. 그러니까 그 해성을 이제 타워에 맞춰서 타워를 부수려고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추정이 있었거든요. 근데 해성을 또 게임 도중에 바라볼 때 또 다른 이상한 사운드가 들리거든요. 그게 뭐 게임 뭐 내 소리에서 막 삐삐 막 이런 약간 모스보호처럼 나요. 그거를 누가 그 소리를 약간 그 주파수 같은 거를 그림으로 분석해주는 프로그램이 있나봐요. 예. 그거를 써가지고 분석을 해봤더니 포트나이트 춤이 그려집니다. 헐. 오. 네, 포트나이트 실제로 게임 내에 있는 춤이 그려지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그때부터 큰 그림을 그린 거죠 에픽게임즈가. 그러면 GTA급 이스터에그인데? 네. 와. 와 디테일이 어마어마하다. 와. 해성을 떨어뜨려서 뭔가 이제 시즌4 때 아까 뭐 히어로처럼 등장했잖아요 네 명이. 그래서 약간 히어로와 빌런 간의 그 대결 구도로 뭔가 시즌 4에 나오지 않겠느냐 뭔가가. 아니면 외계인일 수도 있고. 네. 네. 그렇죠. 근데 그런 식으로 나 막 기존 게임에서 그렇게 나왔던 거 다 망하지 않았어요? 뭐 카스 뭐 인간 좀비 모드 뭐 서든도 막 그렇고 막. 아, 포트나이트는 컨텐츠가 나올 때마다 잘 나가고 있어서. 하긴 뭐 양놈들 아 외국 감성가 이해를 네. 못하겠어 가지고. 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네. 하여튼 그렇게 나올 것 같아요. 네. 네. 포트나이트가 또 새로운 시즌이 시작됐다는 거. 그리고 배틀그라운드 소식도 있는데 배틀그라운드가 스킨 트레이드 시스템을 개발 중인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영상이 있는데 한번 보시죠. 네. 많은 분들이 기다렸을 법한 그런 시스템인데 안 쓰는 옷 10개를 넣으면은 네, 이거를 이제 상의 의상으로 추가 BP를 지불하고 네, 나오게. 저게 상이라고? 저게 나온 거야? 네, 세 종류가 있더라고요. 클래식이랑 뭐 뭐 이런 식으로. 가차에 가차인 거임. 아, 좀 어이가 없네. 아. 옛날 던파의 단진 생각난다. 돈 넣고 돈 먹기. 야. 진짜. 방금 포트나이트 그 갓 이스테이그 보고 이거 보니까 왜 이렇게 마음이 아프지? 아 여기 이제 스페셜. 아 뭐 치마 좀 나와주나요? 이쁜 거 안 나오나? 컨펌. 아 근데 그렇지 이게 한국 감성이지. 그렇지. 아, 그럼 완벽한 조선하다. 그렇지. 그래서 저렇게 10가지 스킨을 상위 등급의 스킨 한 개가 교환하는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물론 교환하는 것도 랜덤. 돈도 들던데요 아까 보니까. 네, 추가 BP 지불해야 돼요. 500 BP 들어가던데. 500도 있고 그 상위로 갈수록 뭐 1000, 3000 뭐 이렇게 늘어납니다. 3000까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 정도 늘어나요. 그리고 펍지에서 15명의 중국 해커들을 체포를 했다고 합니다. 오. 벌금 50억 원. 한 명당 50억 원 아니고 그 다 15명한테죠? 네. 그리고 배틀그라운드 개발자들에게 블루홀이 1인당 최대 50억 원의 인센티브를 줄 것이라고 합니다. 프로젝트 초기부터 이제 노력을 이어온 결정적 기여자 소수에게는
최소 10억 원에서 최대 50억 원의 인센티브가 지금 되는. 이야. 로또인데요. 작년 출시 이후에 합류한 구성원들한테는 평균 3천만 원의 인센티브를 줄 것이라고 해요. 다 여러분들이 예, 만들어주신 돈으로. 다 하나씩은 있죠? 배틀 그런. 네. 두 개 다 있는 입장에서. 네. 그리고 배틀그라운드 저번 주에 그 EXL 게이밍이 프로팀 자격을 박탈당했다고 했는데 그게 뭔 내용인가 했더니 임금 지불 문제로 프로팀 자격이 박탈됐다고 해요. 이게 지난해 12월 1일 창단 이후 3월부터 50만 원씩 5개월간 총 100만 원밖에 못 줬다고 합니다. 선수들한테. 아. 50만 원씩 5개월간 총 100만 원이요? 그러니까 이게 50만 원 두 번 주고 안 준 거야? 50만 원 두 번 주고 안 줬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와. 네. 이거 뭐 어떻게 살으라고. 그러니까. 선수와 인터뷰를 해 봤는데 그러니까 EXL 게이밍이 펍지 주식회사가 지원금을 줄 줄 알았대요. 네. 근데 이제 그 펍지에서는 7월쯤에 이제 본인들이 지원을 뭘 해줄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좀 기다려라. 그래가지고 EXL 게이밍도 그거를 선수들한테 좀만 더 기다려달라고 했는데 선수들이 이제 그 기본 생활이 유지가 안 되니까 그 계약 파기를 요구한 거죠. 예. 그리고 그 고발도 하고 블루 쪽에. 그래서 어떤 때는 뭐 12월 1일 날 팀이 공식적으로 찬단된 이후에 식사도 제대로 지원되지 않았다고 하고 나가서 직접 사 먹는 일이 많았대요. 그리고 총 받은 돈이 100만 원. 그 말했듯이 자비를 더 많이 썼다고 합니다. 그리고 경기장에 갈 때 운전할 사람이 없어서 4명의 식비와 교통비를 5만 원을 받고서 지하철로 왔다 갔다 하는 경우도 있었고. 심하다. 네. 뭐 7월까지 기다린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했대요. 말이 안 되는 일인데. 이제 5월인데. 4월 22일 날 계약을 해지를 했는데 이 당시에 있었던 23일 날 APL도 출전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때까지는. 계속 시즌 도중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일이 있었으니까 펍지 측에서 이제 그 팀 자격을 박탈을 하고 이 EXL 선수들에 대해서는 다른 팀들에 또 들어갈 수 있도록 지원도 해주고 뭐 여러 가지 또 계속해서 선수 생활을 이어가는 쪽으로 지원을 해줄 것이라고 해요. 쉽지 않아요. 프로게임단을 유지한다라는 게. EXL 입장도 물어봤더니 타 종목들처럼 좀 지원을 좀 많이 해줄 줄 알았대요. 본인들도. 네. 그런데 이제 그렇게 안 되다 보니까 펍지도 지금 자기 코가 석자 안 되고 있어. 여기 인센티브를 50억 원을 주는데. 뭐 그렇긴 하네요. 그러네. 네. 아마도 펍지의 e스포츠 프로젝트로 쭉 보면은 이제 팀에 대한 지원도 포함돼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차츰차츰 이제 진행하고 있는 과정이라서 쉽지 않죠. 그러니까 프로게임단을 운영하는 거 자체가 결국은 모기업이 있지 않으면 결국은 이제 광고주들을 계속해서 유치를 하고 그리고 기본적인 자금이 이제 확보가 어느 정도 돼 있어서 이걸로 이제 안 될 때는 좀 쓰고 벌 때는 좀 벌고 뭔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실제로 저라면 프로게임단 운영 안 합니다. 힘드니까. 힘든 게 돈이 될 확률이 매우 낮아요. 그러니까 나이스 게임 TV보다 낫습니다. 나 게임 잘 나갔지? 잘 나갔잖아요. 없어요. 잘 나갔죠. 잘 나간 적이 없어요. 나이스 게임 TV는 이제 2018년 잘 나갈 겁니다. 에이, 그렇죠. 올해가 되겠죠. 네, 올해 잘 나갈 겁니다. 예. 난 로또부터 사죠. 그래서 이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확실한 그 이제 광고에 니즈가 있는 확실한 광고주를 확보를 하지 않으면 예를 들면은 LOL 팀 같은 경우에 대기업이 뒤에서 받쳐주는 팀들이 아니면 사실상 어렵죠. 다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근데 LOL은 그나마 이제 시장을 완전히 이제 시장이 완성이 됐고 거기다 라이엇에서도 어쨌든 1부 리그 2부 리그 팀들한테 이제 이거를 지원금을 주는 거 시스템까지도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이게 돌아가는데 펍지는 이제 아직 e스포츠가 자리 잡은 상황이 아니라서 이거를 다 펍지가 지금 단계에서 뭔가 지원해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에요. 네. 라이엇도 처음부터 그렇게 한 게 아니라 e스포츠 시장 자체가 완성이 되고
안정적이. 그러니까 지금 이제 와서 라이엇이 e스포츠 거의 한 10년 가까이 하는 동안에 이제 구단의 재정 상태 이런 거 보고 심사를 하고 이걸 지금 하잖아요. 그렇죠. 네. 이제 와서 이제 그 단계라잖아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 펍지는 갈 길이 굉장히 멀죠. 근데 많은 분들이 포트나이트 때문에 펍지가 간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중국에서 초대박 나서 안 가요. 그렇죠. 네. 중국만 잘 되면은 문제가 없어요. 등록자가 아무리 낮아져도 지금 200만을 유지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도. 중국만 잘 되면 네. 텐센트가 전 세계 게임사들 게임들을 엄청 투자를 해서 거의 막 최대 주주, 2대 주주 막 이렇게 돼요. 텐센트의 조건이 그거예요. 경영권은 건드리지 않겠다. 니들의 마음대로 해. 중국만 우리 마음대로 하게 해줘. 아. 중국만 먹어도. 맞아. 중국은 내수가 짱입니다, 진짜. 텐센트의 기본 전략은 투자를 한 다음에 중국 쪽 유통은 우리가 맡을 테니까 중국 쪽만 우리가 하고 나머지들은 너희가 전 세계 글로벌 이런 것들 결정 다 하세요. 그러면은 그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자가 간섭을 안 하겠다는 건데 네. 그리고 중국에서 하는 것도 그 수익도 사실은 얻는 것도 있고 잘하고 있고 그러니까는 텐센트가 펍지도 텐센트가 엄청난 투자를 했고 포트나이트도 텐센트가 이제 시작하죠. 네. 아, 네. 다 가져가네요. 네, 다 가져가요. 각 팀 다 가져가고 있습니다. 다 가져가요. 그리고 지금 그래픽 카드가 엄청 여전히 비싸잖아요. 네. 물량도 별로 없고 이게 이제 채굴 쪽은 조금 물이 빠졌는데 중국의 배틀그라운드 붐 때문에 PC방 창업 열풍이 불어서 배틀그라운드가 이제 고사양 게임이다 보니까 사양 높은 그래픽 카드가 중국은 PC방이 열었다면 500석, 1000석이에요. 네. 와. 100석 이런 거는 다 짓질 않아. 아니, 그렇죠. 500석, 1000석이라고요? 네. 중국은 넓으니까. 중국은 알바가 한 50명, 100명 되겠다. 알바 맛이 나나. 300석 PC방 가봤는데 한 알바 한 10명 있는 것 같아요. 알바한테 5명 정도. 중국은 6, 기본 300석 스타트거든요. 네. 막 1000석짜리 막 몇 층짜리 PC방 쫘라라 있고 와. 진짜 PC방이 몇 층인 거네. 예. 그러니까 하나 건물이 PC방이 건물 듬성듬성 있어서 자리 남아요. 예. 그래서 그 그래픽 카드 수요가 와. 중국의 PC방 창업 배틀그라운드 대박으로 배틀그라운드 사양이 집에서 하기 어려운 거예요. 예. 아, 그래서 고사양 PC방들이 지금 엄청 예. 그 PC방에는 핵이 깔려있죠. 네, 그렇죠. 네. 이거 약간 우리나라 스타크래프트 유행할 때랑 비슷하네요. 맵팩 깔려있고. 네. 디아블로 맵팩 깔려있고. 디아블로 맵 필수 있지. 맨날 깔려있었지. 프리스톱 깔려있고. 그렇지. 그런 시절, 그 시절. PC방에서 아시아 서버 안 돼가지고 엔더 들어갈 때 우울했는데. 개빡치거든요, 그거. 아... PC방인데 엔더 가야 돼. 아... 와. 누가 시계 뽀라가가지고. 네. 씁쓸하지, 씁쓸하지. 아. 제자리 안 돼요, 안 돼요. 옆자리도 안 되는데? 해가지고. 나 엔더 가자. 시드키 체인저 이런 거 있는 PC방 꼭 갔거든요. 네. 딱 키면은 체인저 따라락 돌아가고 바로 안 쓰는 시드키 찾아주는 거. 시드키 중복.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텐센트가 블루홀에 6천억 원 이상 투자해서 2대 주주로 올라섰습니다. 네, 지금은 중국은 배틀그라운드 완전 열풍이랍니다. 네. 그리고 오버워치 선임 디자이너 제프 굿먼에 따르면 토르비온을 이제 그 한조리를 리메이크 했잖아요. 요 다음 이제 시메트라고 그 다음 이제 토르비온을 리메이크 할 예정이라고 해요. 욕 많이 먹는 순서대로야? 토르비온을 그 화물에서 토르비온 고르면 욕 뒤지게 먹었거든. 고백하는 아, 쪽이 이제 화물차에 올라타가지고 망치질하고 있으면은 이제 음성부터 채팅까지 그냥 망치질하면서 옆에서 저격하고 있는 위도우메이크 엉덩이 한 번씩 봐주고 그렇게 하거든요 원래. 네. 그러는데 토르비온 리메이크를 교천. 한다고 해요. 뭐 자세히는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당장은 시메트라 리메이크 정보부터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리고 오버워치가 또 핵 개발 및 유포자를 두 명 징역 10개월에 이제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해요. 예. 이게 보니까 블리자드가 그 한국에서 서울 그 사이버 경찰청에 의뢰를 해서 잡은 거더라고요. 네. 하청을 줬네. 네, 핵개발 및 유포자를 네.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에 선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신작 인디게임이죠. 그 뭐죠? 디스 오브 마인. 네. 디스 오브 마인 개발사의 신작 프로토스펑크가
66시간 만에 25만 카피가 판매가 됐습니다. 제가 좀 해봤는데 네 재밌어요 역시. 진짜 재밌어 보이더라. 네. 심시티나 그 스카이라인보다 더 재밌는 것 같아. 일단 머리가 안 아파요. 건물을 짓는 데 있어서 경영 게임임에도 불구하고 건물을 짓는 게 머리가 아프지 않습니다. 그냥 아 됐다 아무데나 짓으면 돼요 그냥. 그치 몸이 아프지. 애들 보고 야 가서 석탄 캐와.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여기가 거의 지구가 멸망한 상황에서 여기에서만 이제 살아남아야 되잖아요. 네. 6시에 퇴근을 한대요. 네 맞아요. 진짜 한국은 얼마나 위기의 상황인 거냐. 아~ 한국은 거의 뭐 지금 우주의 위기를 혼자 극복하려고. 그러네. 지구의 위기를 넘어가서 지금 정책 펼칠 수 네. 있어요. 제가 24시간 메타 돌려봤거든요. 사람 죽더라고요. 근데 죽으면 그거대로 문제가 돼요. 사람의 죽는 거 자체가 문제이기 때문에 네. 딱 죽지 않을 정도로만 16시간 정도로 제가 헬조선 메타로 가봤는데 바로 죽어나갑니다 사람. 3교대로? 아, 네. 2교대 2교대? 또 이제 또 한국식 그 뭐라고 한국식 정책 있잖아요. 딱 사람 죽으니까 이제 그때 그날 딱 그만두게 할 수 있어요. 아 이제부터 일하지 마세요. 이러시면 자 이제 그만합시다. 놓아드리겠습니다. 아, 네. 저희 회사에서는 이 정도까지밖에 해드릴 수 없습니다. 네. 손절 다 가세요. 아 한글이 유저 한글화가 안 되려나? 그 한글화를 하고 있다고는 들었어요. 팀이 모집해가지고 들어간 건 알고 있는데 나올지는. 그리고 디스 오브 마인 DLC도 하나 나왔는데 네. 스토리 DLC가 안 나오네요. 그게 그것 때문에 불만이 좀 되게 많아요. 나온다 나온다 해놓고 도대체 프로스트펑크는 지금 개발이 다 끝났잖아요. 예. 도대체 그 디스 오브 마인 나온다던 DLC는 도대체 언제 나오는 거냐면서 굉장히 불만이 많습니다. 그 첫 번째 DLC 보고 너무 충격 받아가지고. 네. 아, 얘 진짜 잘 만들어요, 얘네 게임을. 와. 진짜 재밌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나 퇴사하기 전에 미가리가 하던 게임인가? 네, 전 DLC 말고 기본만. 문 열고 막 네. 덜컥 하다가 문 열고 잡상이 털다가 막 잡상이 노고 총 맞아 죽고 스트레스 개빡치고. 아, 디스 오브 마인. 노부부 죽였다고 막 스트레스 터져가지고. 어시 살 만큼 아닙니다. 예. 시나리오 두 개 있어요. 네. 시나리오 세 개 한다 그래서 그걸 팔았고 하나 열렸고 두 개 남은 걸로 아는데. 그거 한글 다 나와요? 네. 혹시 여기 부축광 있습니까? 아 프로스트펑크 한글 패치 빨리 나왔으면 좋겠네요. 그러니까. 그러면 저도 이제 겜방 시간 할 거 없으면 새벽에라도 와서 해가지고 철의 통치를 해야 되는데. 철권 통치. 그리고 CDPR이 한국 공식 네이버 카페를 신설했습니다. 아하. 당장 지금 네이버에서 CDPR 치면 바로 나와요. 공식적으로 만든 건데 앞으로 뭐 겐트 위쳐 사이버펑크 2077 등 앞으로 CDPR에서 나올 게임을 공식적으로 다 다룬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이벤트도 있으니까 좀 가보시면 CDPR 팬분이시면 가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게임 산업협회 이게 4월 30일 날 그 대도서관님하고 뭐 여러 가지 뭐 전문가들 막 이렇게 다 모아서 게임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누는 자리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게임 산업협회가 이 자리에서 말하기를 모든 게임 대상 개별 확률 공개로 자율 규제를 강화할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서울 국회의원 의원회관에서 열렸었는데 이게 대한민국에서 게임이란 무엇인가라는 토론회였거든요. 예. 이제 올해 7월날 시행된다고 합니다. 자율 규제 강화안이. 자율 규제라는 단어를 굉장히 싫어하던데 사람들이. 개별 핵심 내용은 개별 확률 공개를 원칙화하고 자율 규제 대상을 모든 게임으로 확대하는 총 두 가지라고 해요. 일단 그래도.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오성이 몇 퍼센트 이런 게 아니라 네. 샤파리가 몇 퍼센트. 아. 카고파리 몇 퍼센트. 컨텐더가 몇 퍼센트. 이게 다 공개를 일일이 다 해야 되는. 피파 온라인 호날두 몇 퍼센트. 네. 김병지 몇 퍼센트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최소 몇 퍼센트부터 스네이더. 최대 몇 퍼센트다라고 애매하게 표시하면 안 된다. 약간 요런 네. 내용입니다. 네. 가차를 없애야 돼요. 그냥 아 인정합니다. 진짜 나쁜 거예요. 왕꿀 가차를 없애야 됩니다. 저는 가차를 없애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그리고 가차 있는 게임은 무조건 19금. 아 그렇죠. 도박성이 네. 있다고 하죠. 무조건 도박 게임. 괜찮네요. 19금이면은 검열도 안 할 거 아니에요. 개꿀이잖아. 이렇게 야 그냥 애들 다 벗고 개꿀이네. 이렇게 말하면서도 저도 이달 말에 한번 질를 거거든요. 이거 정말 19금 꼭 합시다.
똥보다 더 들어온 게임. 아 제발 좀 12세 이렇게 하지 말고. 제가 무과금을 원칙으로 하는 유저인데 요리 차원에 벌써 11,000원을 썼어요. 게임을 편하게 하려고. 네. 얼마 안 편하게 하기 위한 금액이면은. 네. 아 회자더라고. 11,000원만 쓰면은 뭐 달달이 그 월 정액 이용권이 11,000원이더라고요. 네. 소저는 월 정액 6,050원입니다 손님. 나도 아, 그래? 네. 저기가 더 회자인데. 그동안 왜 돈을 안 썼지 나는. 나도 COC 할 때 장인 팩 사느라고. 지금 월 정액 2배 이벤트 중입니다 손님. 아 네. 야. 그렇구만. 그리고 이것도 문제가 된 게 있는데 JTBC 뉴스룸에서 이것도 30일 날 나온 소식이었거든요. 노동청이 넷마블 부당 노동 고발한 직원의 명단을 넷마블에 노출을 시켰습니다. 노동청이 넷마블한테 네. 노출을 해줬다라는 게 이제 그래서 노동청이 노동자들을 위한 곳이 아니라 이제 회사를 위한 네. 그래가지고 자본가를 위한 자료를 제출했던 넷마블 직원이 말하기를 와, 회사 직원이 집에 찾아와서 노동부에 제출한 증거들이 무효라는 확인서를 달라고 했대요. 뭐야? 그래가지고 이에 대해서 고용부는 조사 과정에서 직원 명단이 노출된 것 같다. 넷마블 측이 부당 노동 행위가 없었다고 부인을 해서 어쩔 수 없이 고발장 일부를 보여줬다고 합니다. 그래도 보여주면 안 되죠, 당연히. 왜 보여주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번에 이제 막 그 김정은하고 문재인 대통령하고 서로 막 네, 악수하고 손깍지 끼고 해서 막 부들부들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북한 인권은 신경을 안 쓰고 우리나라 인권도 개쓰레기야. 우리나라 이명박 박근혜 동안에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났어요. 그 전에 1987 영화 보면 아무 죄도 없는 사람 가둬다가 간첩 만들고 북한이랑 다를 바가 뭐가 있냐.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눈을 똑바로 뜨고 깨어있지 않으면 똑같아요. 북한이나 우리나라. 대놓고 머리에다 퉁질 안 한 거지 뭐. 북한 조선 남조선 조선입니다. 그냥 같은 네. 조선이. 그러니까 대놓고 퉁질만 네. 못하지 죽여요. 네. 네. 죽이는 건 똑같아요. 자살 당한 사람도 많잖아요. 네. 실제로. 네. 공무원 일처리가 소원수리급이라고. 맞아. 겁나서 뭐 이래서 노동청에 뭐 고발하겠냐고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스타듀밸리가 드디어 멀티가 나와서 베타를 시작했습니다. 지금 뭐 어떻게 하는지 방법에 대해서는 검색을 하셔야 아실 수 있으니까 좀 네이버나 구글에 검색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스타듀밸리 멀티라고 치시면 나올 겁니다. 아마. 그리고 스타원 소식인데 이영우가 11년 만에 프로토스전 오전제에서 처음으로 패배를 했다고 합니다. 네. 아, 처음이 아니라 11년 ASL의 만 ASL의 이번 설계 성공이라고 다들 테란 이영호 우승 안 시키기 네. 네. 이영호 맵. 죽이기 네. 맵으로 테란 죽이기였잖아요. 네. 잔인하네요. 제3세계의 테란 근데 이게 없다. 뭐 스타가 원래 맵으로 밸런스를 맞추잖아요. 네. 너무 심하다던데 잘해서 이겼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이번에 맵이 좀 심하기도 하고 박빙이었는데 네 박빙으로 3대2로 네. 진 거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장윤철 선수가 굉장히 잘했대요. 네, 네. 어쨌든 맵을 테란이 굉장히 불리한 맵들로 많이 도배를 했는데 그래도 네. 이용호는 이용호다. 그렇죠. 괜히 가시란 말이 붙는 게 아니죠. 네. 네. 테란 밸런스 조절한 게 아니라 이용호의 밸런스를 맵으로 조절한 게 아닙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ASL 보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스타 ASL은 그러니까 스타투 팬들한테는 굉장히 미안한 말이지만 네. 스타원이 훨씬 재밌어요. 네 재밌어요. 인정합니다. 네. 저도 뭐 개인적으로 인정합니다. 예. 네. GSL도 재밌어요. 그러니까 GSL도 재밌어요라고 이제 네. ASL은 재밌어요. 네. GSL은 GSL도 재밌습니다. 이러잖아. 네. 스타원이랑 스타투랑 차이가 스타원은 막 엄청 분리해도 뭔가 좀 비비고 할 여지가 있는데 스타투는 그냥 둘이 모아가지고 한번 꽝 붙으면 그냥 끝 거기서. 완전 네. 싸움이 거기서 그냥 띡 끝나던데. 뭐 이제 패치가 되고 네. 그 이유는 모르는데 초반에 일단 그 스타투는 설계가 상성을 굉장히 심하게 만들어놔서 네, 점차를 네, 네. 중요하고 상성에서 상성 싸움에서 지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스타워는 상성도 스타워도 만들어놨는데 그거를 컨트롤로 극복할 네, 수 있는 네, 여지가 네, 네. 좀 있었다면 스타투는 그 여지를 좀 초반에 설계상 많이 안 되게 만들어놓은 것도 있고 네. 네. 무조건 요거에는 무조건 이게 나와야 빌릴 수 있고 첫 번째로가 뭐냐면 200이 너무 빨리 차요. 예, 이게 좀 속도가 너무 빠르더라고요. 막 200으로 붙었는데 인구수 한 120으로 줄었어요. 근데 잠깐 뜨면은 다시 200이 돼 있어.
옛날 약간 그런 느낌? 스타워는 네. 컨트롤이 이게 컨트롤을 하면서 이게 워낙 이 그 뭐라 그러지? 인터페이스가 굳으니까 스투에 비하면 훨씬 불편한 느낌. 하나하나하나 네. 이거 눌러야 되는데 스투는 그냥 뚝해서 드르르르 누르면 쫘락 한 방에 다 나오니까 그런 면에서 좀 스피디해져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그냥 시청률 보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스타2가 스타2만의 재미가 있는데 그러니까 스타1을 좋아하던 사람들이 적응이 되면 완전 다른 게임인 느낌인 거죠. 네. 그래서 뭐 시청률에서는 스타1이 지금도 더 네. 만겜은 아니에요. 스타2가 만겜은 아닌데 문제는 그게 블리자드 기준 이게 있죠. 블리자드 기준 스타2와 히오스. 히오스도 만겜 아닙니다. 이제 블리자드 기준으로는 네. 죄송한데 디아3, 워크래프트3, 스타크래프트1의 비비기에는 스타2와 히오스는 사실상 조금 그치, 옆에 네. 거의 태양이 번쩍번쩍 빛나고 있는데 그치, 그치. 그러니까 스타2가 컨트롤이 훨씬 더 힘들어요. 네. 네. 그 히오스가 로우바둑이보다 높나요? 로우바둑이 무시하나요? 아! 그러면 아닌 거 아니에요? 로드기 PC방 점유율로 하면 아마 히오스가 좀 조금 더 낮을 건데 로우바둑이보다 아래면 예. 로우바둑이 아니고 킹우바둑이야. 킹바둑이 예. 킹갓바둑이야. 아니 그 보면은 스타2가 이제 뭐 패치도 되고 막 이렇게 되면서 컨트롤하는 스타1보다 훨씬 힘들대요. 그리고 특히나 저그는 손이 막 그 저그 에. 플레이어들은 손이 막 그 뭐야 바닥도 넓혀야 되고 네, 그립도 깔아야 되고 컨트롤해야 되고, 깔아야 막 되고. 와 저그 플레이하는 거 봤는데 진짜 손이 쉬질 않아. 손이 한 10개 정도 있어야 할 것 같은 플레이를 살모사 땡겨 오면서 바닥에 깔고 점막 더 넓히면서 막 한 번에 우르르 들어가고 깔고 균이 생산하고 애벌레 까고 저거는 뭐 스1도 셋 종류 중에서 가장 바빴죠. 근데 거기서도 테란을 또 그냥 허리 돌려주고 돌려주고 스1에서는 테란이 제일 바빠요. 테란이 제일 바빠요? 네. 할 때 마인 깔고 얘 풀었다가 테란은 마인 깔고 풀어주고 드라시 컨트롤하고 마린 메딕 퍼뜨리고 인터페이스를 쉽게 해줬지만 컨트롤 할 게 훨씬 많고 컨트롤 안 하면 그냥 망하는 네. 유닛들이 많고 컨트롤 안 하면 그냥 망하는 유닛들이 저게 또 많기도 하고 네. 근데 프로토스가 제일 지금 스타2는 밸런스가 어떻게 되나? 프로토스가 워낙에 세다는 얘기는 좀 들었었는데 토사기? 여전히? 태사기에 이어서 저사기 넘어서 토사기 얘기만 토사기. 들었는데 아, 프로토스도 뭐 사기 한번 해봐야죠. 프로토스는 스타1에서는 하등 종족이었는데 힙스할만 했지. 항상 가을에만 하던 그치, 종족 그렇죠. 계절을 많이 타는 네. 가을에만 하던 종족이잖아요. 하등 종족이었는데 뭐 그리고 스타2에는 그 워프되는 거가 그 차원 가문이요 아, 네. 네. 너무 좋기도 하고 그 수정 안에 그 바로 박을 수 있는 네. 쑥쑥쑥쑥쑥 나오는 거 그거는 시네마틱 연출이 멋있었는데 그리고 그 보면은 확실히 테란하고 저그보다 전체 이렇게 조합을 대규모 병력 조합을 짰을 때 네. 손이 좀 제일 덜 가는 게 프로토스인 것 같아. 센데 네. 그냥 불멸자 앞에 이로 가면 뒤쪽에 추적자가 뿡뿡 하면 되잖아. 진로 어차피 그냥 어택당적으로 알아서 이렇게 가가지고 붙고 근데 막 그 저그는 꼬라 박는 거 뒤에서 네. 한 번 컨트롤 미스 넣으면 전멸 폭사 맹독충 가다가 이미 다 사라져 있고 그런 것들이 있어 무빙 아 못 피하고 손은 훨씬 더 스타1보다 스타2가 컨트롤발은 훨씬 더 심해진 건 맞는 것 같아요. 예. 이게 막 패치되고 막 이렇게 되면 그 뒤에 확장팩 넘어가면 넘어갈수록 추가된 네. 유닛들 막 이래서 네. 하여튼 스타리그도 재밌으니까 아직도 ASL은 네. 여전히 대흥행이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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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보시고요. 그리고 레드 데드 리뎀션 2 요것도 올해 기대작 중 하나죠. 세 번째 공식 트레일러가 나왔습니다. 고티는 못 봤습니다. 바둑 것 때문에. This whole thing is pretty much done. We're more ghosts. 공식 한글화라고 하네요. 갓겜이네. 원래 공식 한글화였어요. 레드리 원은 한글화가 아니었는데 2는 나올 때부터 뭐 한글화해서 나온다고 했습니다. My best friend. 이게 잘 나면 모티 받는다고 장담하는데 가도볼이 이길 수 없습니다. 이길 수 없어요. Back in 78 or thereabouts.
You have to love yourself a fire. 그런데 some of the blessings. 거짓말처럼 여기가 성지가 되고 잠깐만 거짓말처럼 올해 고티는 가도부어 확정입니다. 어, 가도부어 저는 진짜 가도부어 못 이길 것 같아요. 이길 수가 없어. 락스타인데? 이건 재밌겠죠. 근데 가도부어는 완벽한 게임이에요. 10점 만점에 11점 진짜. 아, 여러분 싸리도 가도부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Oh my gosh. You will never change. I know that. All of you venerate savagery. And you will die savagely. 이 게임이 미쳐3급으로 나온다면 저는 미쳐3와 가도부어 4 가도부어에 Stay with me. You have to love yourself a fire. 네, 10월 26일. 26일. 야. 멀었네요. 네, 멀었죠. 4. 저런 대작 게임일수록 원래 네. 한참 남았을 때부터 소식을 전해 줘서. 약간 상을 노리는 거 아니에요? 연말이 나오는 거면. 예. 네. 그런 느낌 좀 있죠. 예. 네. 가도버를 이기긴 어려울 겁니다. 가도버는 진짜 그렇죠. 너무 완벽한 게임이에요. 저거까지만 보면 돼요, 올해는. 예, 저거 예. 이후에 뭐 대작 이런 거 크게 없으니까. 예. 자 그리고 혹시 알아요 12월에 아이마스가 나올지? 아, 그건 못 이기지. 그건 낮게임에서 갓게임이지. 나티로. 섬랑카구라랑 비벼볼 만하네. 어, 섬랑카구라랑 비벼야겠네. 예, 그리고 위자드 오브 레전드 이건 저번에도 소식을 전해드렸었는데. 드디어 발매일이 나왔습니다. 나성류 2D 도트 액션 RPG 위자드 오브 레전드 15일날 5월 15일날 발매가 예정되어 있어요. 그리고 검은 사막이 NPC 15명에게 친밀도를 높여서 고백 가능하게 만들었다고 하네요. 고백을 하면 뭐가 되는데요? 네, 그 다음이 중요한 거잖아요. 고백을 하면 뭐 답장이 오네요. 고백을 하면 답장만 와요? 고맙긴 한데 아 죄송합니다 상상이 잘 안 가요. 아~ 또 이런 얘기 할 거면 안 됐으면 좋겠어요. 아~ 현실적이네. 아~ 현실이야. 생각을 많이 했어요. 아~ 득이 될 게 없네요. 이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현실적이다. 투수엔딩이네. 투수엔딩. 당신의 무모함 때문에 갓게임. 이런 글을 남겨요. 갓게임이네. 아니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 현실에서도 막 이렇게 못하고 있다가 이제 이 녀석한테라도 내가 고백을 해야지 했는데 저러고 있어. 게임에서도? 미연시 하러 갑시다. 네. 도키도키 문에 보러 갑시다. 그리고 소울워커 캐릭터 이리스 유마가 맥심 모델로 등장을 했습니다. 네? 누군데요? 맥심에 원래 저거 있어요. 그 캐릭터 오브 먼스라고 해서 아 그런 게 또 있어요? 이달의 캐릭터라고 소개를 해주는 란이 있거든요. 오. 거기에 나왔다고 그런 합니다. 게 있구나. 잘 아는군요. 아 오늘 저기 뭐야 가서 알았어요 저도 맥심 한동안 안 보다가 네. 그 AS 센터 같은데 가니까 맥심이 있길래 한번 읽어봤거든요 올해 거를. 내용이 아주 출중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이게 맥심이 보면 거기에 재밌어요. 그, 거기에 그거 있어요. 꿀잼이야. 그 인터뷰 요새 그 책을 AV 배우가 책을 쓴 게 있더라고요. 남자 AV 배우 유명하신 분 있거든요. 네. 설마 그분? 그렇죠. 매번 나오시는 분이 몇 명 있어요. 설마 그분? 자주 나오시는 분이 있어요. 도착해서 본 것 같은데. 피지컬 되게 좋으시고. 그 몇 분 중에 한 분이 책을 냈는데 본인 19년 동안 네. 그 3천 명의 여자 자면서 경험을 바탕으로 써낸 책이라고 하면서 그 성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굉장히 여러 가지 꿀팁들을 적어놨습니다. 그분이 팩트킴 같은 분인가? 약간 올 그분이 그분 그 몇 가지 맛보기로 질문을 해놓은 게 써 있거든요. 거기 에. 맥심에 아 괜찮습니다. 이렇게 살아도 괜찮을 것 같아요. 막 그 약지를 잘 활용해라 이런 꿀팁도 있고 약지. 에. 혀는 뭐 추랍추랍이 아니라 날름날름이다 약간 요런 것도 있고 추랍추랍이 아니고 날름날름이다? 굉장히 좋은 꿀팁이 많이 기술이 테크닉이 많이 들어가네요. 추랍추랍과 날름날름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이런 거도 많이 해가네요. 터치해주고 말 잘못하면 큰일 나 이거 촛불은 3개까지만 켜라 약간 요런 거 있고 역시 3 여러 가지 꿀팁들 많아요. 마법의 숫자 그 괜찮네요. 필독도서인데 현은 날름날름 메모. 네. 날름날름. 하여튼 제가 상상도 못했는데. 네.
아, 중력을 잘 이용해라 이런 것도 있습니다. 중력이요? 중력이요. 아, 꿀팁 중에. 오케이. 네. 최소의 노력으로 최대의 쾌락을 그치. 얻을 수 있다라고. 그렇지, 그렇지. 네. 침대를 활용해라 이런 건 없나? 약간 그 푹신한 봤는데, 부분이 있어야 되니까. 봤는데, 오케이, 오케이. 네. 최소의 노력으로 최대의 쾌락을 얻을 수 있는 네, 그런 표현을 쓰셨습니다. 어차피 다 여자가 있어야 되는 것들이잖아. 아, 그럼요. 준비물이 없네요. 그게 그렇게 꿀팁이 아니지. 네. 여자 없이 혼자서 즐길 수 있는 요령을 가르쳐줘야 그게 개꿀팁이지. 아, 그렇죠. 그게 더 범용성이 있네요. 실용성을 따라갔을 때. 그렇지. 여자들이 있는 사람들한테 꿀팁이지. 시청자들한테 꿀팁이 아니잖아. 빨리 VR이 VR만 믿습니다. 일루전. 일루전만 믿는다. 10년만 더 버티자. 좀만 참자. 아, 백신은 그것도 있더라고요. 스마트 콘돔이라고 해서 피임 기능이 없어요. 놀랍게도 콘돔인데. 야, 그거 뭐야 그게? 근데 쓰잖아요. 거기에 그 피스톤 횟수, 자기가 평균 속도, 그 다음에 성병 판단 여부 다 그 기계에 다 나옵니다. 우리 와, 스마트 콘돔이라고 해서 개발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그 용도로, 콘돔의 용도로 쓰는 게 아니라 성적표네. 그러니까 성적표. 성적표네. 성적표네. 아, 성적표네. 그래서 심지어 SNS 공유 기능이 있어서 자랑도 가능하네. 이야. 야. 지속 시간 이런 거 있잖아. 그거 잘못했다가 그냥 훅 날아가 버리면. 이거 일본에서 개발하는 건데 100%. 아, 기억이 안 나. 일본이었는지. 야, 그 정도면 이제 나중에 안에 후기도 적히게 된대요. 12판 단행본 권당 14,000원 공부 갑니다. 추가 비용으로 번역 의뢰. 와, 영국인가 사양에서 개발 중이야. 와, 와. 공유 기능이 개쩌는데. 네. 신기하더라고요. 티어제 도입해야 된다고 그걸로. 와. 자, 미간의 소전 소식. 네. 빨리 가죠, 시간이. 이번엔 소전 소식이 네 개가 별로 없어서 다른 게 좀 껴있어요. 네. 일단 첫 번째 소식으로는 동쪽의 낙원 이벤트가 좀 오픈이 돼서 많은 분들이 가차를 하고 있을 것 같은데, 또 5월 1일 날 오픈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또 새벽에 낮게임으로 왔죠. 낮게임으로 와서 방송을 켰는데, 저기 새벽 1시에 열리거든요. 자, 11시 50분쯤 방송을 켰는데, 네. 1시간 40분 동안 돈으로 맞았습니다. 아, 왜죠? 이유가 있죠? 허우! 이유가 있죠, 이유가. 300이면 네. 코스프레를 하기로 했는데 300만원이 모여버렸어요. 모였다. 야, 박수 한번 주시죠. 와. 이달의 영업사원 최리더야. 아. 야, 이게 돈해가 또 밀리더라고요. 네. 저는 돈해가 밀리는 장면이 이제 5조가 뒤에 있을 때밖에 없을 줄 알았는데 혼자 있어도 막 밀리더라고요. 잘 나가. 그리고 그때 사장님이 저 세상 방송을 하고 있었는데 소식을 들었습니다. 400이 채워지면 제가 크레이토스 코스프레하고 갓 오브 워를 천왕을 하겠다. 네. 지금 382만원 382 제가 이거 끝나면 제 겜방이거든요. 오늘 됩니다. 느낌 왔다. 오늘입니다, 선생님. 마음의 준비를. 네. 구상은 벌써 하고 계신 거죠? 머릿속에. 그냥 여기 빨간 칠하고 여기까지 이제 여기까지 나오게 하고 밀가루 뒤집어 쓰고 뭐 약간 좀 하얗게 하고 뭐 해야죠. 네, 뭐. 어설프게 해야지 뭐 그냥. 원래 저컬이 재밌어요 이런 거. 네. 그래 어쨌든 코스튬 가챠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히든이 없어가지고요. 한 22라운드 만에 안정적으로 졸업을 했고요. 시청자 시청자님들도 많이들 졸업을 하셨습니다. 졸업 못했던 세 분에게는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자, 다음으로 낫게임피의 활동일지, 아이돌 활동일지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500먹힘 이효리는 안 합니까? 이효리요? 꾸며주면 하죠, 당연히. 근데 이게요, 스탠바이가 더 힘들어요. 그러니까 꾸며주면 한다고. 찾는 게 더 힘들어. 어디서 뭘 찾아서 어떻게 할지가 더 힘들어. 뭐 어쨌든 네. 꾸며주면 한다.
네. 해주실 분 있나요? 네. 크레토스의 생명은 머머린데. 아, 머리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냥 가발 써야지. 아니 그냥 있는. 아 그냥 있는 걸로? 네. 크레토스가 처음부터 머리가 대머리 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날 때부터 대머리. 아, 날 때는 원래 대머리잖아요. 그렇죠. 이게 모공에 이제 있겠지. 안에서 숨어 있겠지. 그 오조 보면은 예전에 게임 속에 스타킹 신은 거 아니에요? 그 머리? 게임 속 머머리 특집 보면 이렇게 가발이 대머리 가발이 있어요. 대머리 가발. 어, 그거 갖다 버렸어 저거. 버렸었는데 저거 갖다 버려가지고 저거 없는데. 저게 콘돔이지. 그때 이제 콘돔널이란 말이 붙었죠. 콘돔널. 어. 네. 어쨌든 지금 제가 입을 건 열심히 또 어느 정도 조금 이제 이제 보입니다 사정권에. 뭐 막 찾고 있더라고. 저번에 아까 주문 제작하신다고. 네. 어 지금 타오바오라는 네. 중국 사이트. 네네. 보통 하시는 분들이 거기서 많이 주문 제작을 한대요. 네. 그래서 지금 그쪽도 지금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럼 이제 전화를 해서 제가 한국에 사는 남자인데 여장을 하고 싶어서 문의를 드렸습니다. 주문 제작이 가능할까요? 차오! 170 몇에? 차오! 이거거든요? 가슴도 필요해요 이렇게. 니 샤비. 아니 그렇게까지 얘기할 필요는 없지만 정직한 여자들도 코스프레를 하기 좋아하기 때문에 많죠 그런 사람. 먼저 오다를 내린다. 먼저 결제를 한 다음에 에? 디테일 오다를 딱 때리면 맞춰서 해준다. 아, 이렇게 오케이. 전문가의 상담을 제가 받았습니다. 아, 상담을 받았다. 네, 전문가의 에이. 상담을 받았고. 전문가의 상담. 에이. 또 회사에 계신 우리 덕후계 제왕님. 양양이 민양이 찬양이님한테 또 약간 더 조문도 구하고. 아마 5월 달 안에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각을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좋아요. 그리고 좋아요. 나겜피 아이돌 활동 일지 빠르게 또 넘어가도록 하죠. 두 명 더 죽었네. 이번에 두 명 더 졸업을 했어요. 왼쪽 아래 쟤 뭐야? 쟤 왜 죽어? 이번에 시이카와 히비키가 졸업을 하게 됐습니다. 시이카 졸업인 줄도 몰랐는데 갑자기. 네, 졸업인 줄 몰라도 졸업이라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히비키는 시이카보다도 늦게 졸업을 하는 셈이 돼버렸어요. 저거는 저를 보면서 말씀을 하셔도 제가 몰라요. 그냥 아니요 그냥 보는 거예요. 저기 보셔도 됩니다. 아직 아이돌 마스터 애니메이션을 보지 않았단 말인가. 아직을 보지 않았습니다. 배틀로얄 아니냐시구면 엑스처지는 읍읍. 아직 보지 않았단 말인가. 나의 히어로 아카데미아는 계속 보고 있지. 아닙니다. 요즘엔 도훈이만 보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뻥치시네. 정말입니다. 정말입니다. 프린세스 메이커 하고 있잖아요 저기. 어? 아 프린세스 메이커를 현실로 하고 있어요. 아 현실판으로 하고 있지. 네. 영철이 형이 딸 키울 때 2주 만에 가출하던데. 아니 그건 이상해요 애가. 프린세스 메이커 보면은 일주일씩 짜잖아요. 그래서 일주일 일하고 일주일 쉬고 일주일 일하고로 짰어요. 그러면 한 달 중에 일주일을 쉬는 거잖아요. 교회를 안 보냈잖아. 어. 교회를 보내야 되나? 프린세스 메이커 안 해봤구만. 그때 처음 한 거였어. 도덕심과 신앙심이 있어요. 애가 아빠가 뭔지 나한테 일을 시켜 이러고 안 나간다고. 아 신앙의 힘으로 버티는 그리고 아니면 돈을 던져주든지. 나가서 놀 때 너 그냥 집에서 놀라 그랬지. 아니야 나가서 놀라고 하지도 못했어. 밖에 나가서 놀 때 돈을 지워줘야 아니, 된다고. 두 달 만에 갔다니까. 그렇군. 일심 일, 일심 일, 가출 이렇게 됐어. 아니 쉬게 할 시간도 없었어. 그랬군. 저기도 프로스트 펑크였네. 헬조선식이었어. 네. 뭐 어쨌든 그래서 이제 이번에 총 득표가 무려 2,367만 표, 당일 득표가 102만 표. 얼마 만에 세 자릿수인지. 이날 어마어마한 득표가 나왔습니다. 근로자의 날이라서 신규 피분들이 꽤 모이시더라고요. 네. 처음 와봤는데 이게 뭐예요? 하면서 신세계를 또 맛보시고 신문물 또 바로 최애캐가 또 생기시더라고 그분들이. 그렇지. 너도 빨리 도훈이를 보면서 넷플릭스 TV에 연결해서 도훈이를 보면서 볼 수 있어. 같이 테레비 대쇼 하라고 빨리. 캐릭터들의 매력에 대해서 잠깐 파악한다는 생각으로 딱 보면 대화가 가능할 거야. 도훈이가 나중에 아이돌 하려고 할 수도 있잖아. 아니? 아니야? 그럴 수 없어. 아 왜 예쁘잖아. 어디 아이돌을 그냥. 아 안 돼? 할 거면 아역 배우를 해야지. 어디 아이돌. 배우 해야 돼. 할 거면 배우를 해야지. 아이돌도 하고 배우도 하고. 아닙니다. 아이 그렇군요. 한 우물만 파야 됩니다. 한 우물만 파야 됩니다. 그럼. 네. 그리고 이제 이날 히비키가 표를 되게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원래 1등 미키,
2등 치아야, 3등 마코토. 직팅을 위해서 아이마스 시간 조정이 필요합니다. 이게 1, 2, 3위가 마의 트리플 크라운이었거든요. 넘어설 수 없었어요. 근데 히비키가 이 마의 벽을 뚫고 네. 200만 표를 달성하면서 종합 득표 3위에 아, 그 올라가게 됐습니다. 예. 드디어 영류가 새로운 물이 들어왔어요. 예. 하지만 미키는 한 500만 아니었습니까? 마치 그 네, 미키 500만입니다. 네. 마치 그 토르가 얼어붙은 행성을 움직이듯이. 아 그렇지. 아 얼어붙었던 그 땅에. 네, 그 죽어있던 행성의 핵을 다시 깨우듯이. 아. 네, 그런 느낌으로. 네. 이거 어쨌든 아미 같은 경우에는 또 우리 40위 NB님이 통콩 20만 표를 주셔서 오. 이날 오랜만에 또 표를 좀 많이 받았어요 아미가. 남아있던 그리고 이날 좀 공연 의뢰가 좀 많이 들어와가지고요 좀 숙제가 남았습니다. 공연 의뢰. 예, 네, 다음 주에 남은 공연 다 파이팅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아 하루카가 우리 하루룽이 졸업을 하면은 이게 끝나지 않을까? 그럴 것 같아요. 네. 제 생각에는 지금 높아요 순위. 유키오랑 그 안경 쓰네랑 박빙입니다. 네, 지금 하루카가 네. 11위고. 12위가 아마 유키오고 13위가 리츠코거든요. 아... 근데 이게 지금까지의 이 추세에 따르면 하루카가 무대에 설 때쯤 되면은 아마 유키오 리츠코가 올라올 거예요. 아... 지금 현재 그 사람들이 하루카가 올라가는 걸 두고 보지 못합니다, 이 사람들이. 현재... 뭐야, 하루카가 리더라서 그런 거야? 역경과 고난을 주는 거야? 리더한테. 꼭 하루카를 밑으로 떨구더라고요, 사람들이. 현재 유일한 일행따리가 있죠, 한 명. 아미. 아미. 아... 하루카 10입니까? 아미 피분이 아미는 컨셉이기 때문에 올리지 말래요 랭크를. 영원한 일행으로 좀 두고 싶어요. 아 영원한 일행으로. 네. 왜 당신이 리더인가요? 그리고 이게 지금은 순위대로 뭐 공연을 하는 게 아니라 의뢰 받고 공연을 하기 때문에. 네네네. 여러분이 의뢰해 주시면 하루카 무대 못 설 수도 있습니다 계속. 네. 자 이렇게 해서 2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쉬었다가 3부로 돌아올게요. 여러분 룰루와 함께하고 계십니다.